살초기를 개토를 하기 위해서 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오른쪽 것을 급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 멜빵도 왼쪽 멜빵도 이렇게 급니다. 긁고 나서 오른쪽에 이 지지하는 지지선을 이렇게 급니다. 그런 상태에서 이 꼬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줍니다. 이렇게 걸어주고 왼쪽 같은 경우도 이 지지하는 이 끈을 꼬리를 이용해서 꼬리로 여기다 겁니다. 자, 이렇게 꼬리를 만드는 이유가 매번 매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를 이용해서 매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왼쪽 어깨를 그 지지해 주는 끈을 가지고 오른쪽 이 멜빵에다가 맵니다. 이렇게. 근데 이것도 한 번을 이렇게 감아 줘야지만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감아 주고 나서 이것을 여기다가 메어 줍니다. 이렇게 펼치 매겠습니다. 펼쳐서 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, 지금 여기 보면 뒷부분에 있는 뒷쪽 이것이 뭔가 하면 좋습니다. 이것을 끈을 바짝 메어 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바짝 메어 줘야지만이 뒷부분과 팔에 들어가는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렇게 깡대고 나서 이 상태에서 끄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열이 됐으니까 가열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.
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